Times. 멋있는 팬더 베이스 갖고 왔습니다. 네,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멋있죠? 네, 멋있고 비싸죠. 네. 엄청 비싸죠. 네. 오늘 승태 씨의 또 yes. 복색과 아주 잘 어울리는 yes. 네, 그런 베이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고로 내 등 뒤에 넣고. 네. 어, 네. 하지만 가져가려면 네. 굉장히 많은 희생이 따르는 베이스. 네, 그렇습니다. 아주 멋진 랠리기도 적용이 되어 있는 1958 프리시전 베이스 랠링 모델입니다. 커스텀샵 201 리미티드 에디션이고요. 색상은 와. 에이지드 블랙 오버 초콜릿 3톤 선버스트입니다. 야, 여기 뭐 중간중간 있어요. 멋지네요. 이렇게. 그쪽에 보면 이제 네. 네, 3톤 선버스트의 흔적이 보이죠. 그리고 픽업 쪽에도 있고 픽가드도 네, 아주 이쪽에도. 멋진 네, 색상의 골드 빛바랜 골드 픽가드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뒷판에도 멋진 랠리기 흔적들이 묻어 있습니다. 헤비 랠리그는 아니고요. 약간 적당히 까진 무난한 스타일의 랠리그를 가지고 있어요. 어디 부딪혀도 티 안 날 거. 그렇죠. 근데 요새 헤비 랠리그를 하도 많이 보다 보니까 이 정도만 되면 거의 이거 새 거 아니야? 헤비 랠리그 요새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까진 걸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 뭐 리뷰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좀 마음이 편한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네. 이게 뭔가 늘 막 다른 거는 그 조심스러움의 정도가 진짜 거의 막 벌벌벌벌 떨면서 하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막 그렇게까지는 안 하니까. 그렇습니다. 랠리기라는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자, 프리시전 베이스 예전에 했던 것들 좀 살펴볼게요. 우리가 오늘 하는 건 58이고요. 저희가 최근에 했었던 게 상당히 연도가 다양합니다. 51, 59, 60, 61까지 프리시전을 최근에 했었는데요. 점수랑 평가를 한번 볼게요. 뭐 약간 천차만별이긴 하네요. 커스텀샵 201 리미티드 에디션 1951 프리시전 베이스 전이 메릴리 6248,000원짜리였고요. 승채씨가 75점, 제가 73점에서 평균이 74점이 나왔는데 가성비가 막 12, 11 막 이렇게 나오니까 승채씨는 까도 빈티지, 양파 빈티지, 저는 20세기 대중음악의 분수령, 여기서부터 이제 장르가 바뀌었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리고 59, 오늘이 58이에요 네. 59는 이게 608만원이었거든요 그래서 가성비가 조금 더 나와서 네, 점수는 78점이 나왔습니다. 78점. 승채씨는 단정한 신사 사운드, 저는 장밀한 프리시전, 로즈우드 질감이 많이 느껴져서 장밀한 장미, 그리고 힘이 느껴져서 장밀한 해서 장밀한 프리시전 이렇게 드렸었고요. 그 다음은 60 프리시전입니다. 이건 헤비 랠리기였고요. 743만 9천원, 가성비가 11, 11 이렇게 나왔는데 사운드가 막 36, 36 이렇게 나와가지고 결국에는 최종 점수는 79.5가 나왔습니다. 승채씨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저는 우리가 명품을 사는 이유, 이게 제일 최근에 했던 거예요. 3월에 했던 거 멋있었죠. 네, 그 다음에 2월에 했던 거 6일 프리시전, 이거는 599만 9천원, 가성비가 그나마 다른 거에 비해서 그나마, 근데 얘가 가격에 비해서 상당히 또 좋은 사운드를 내줬고 디자인 점수도 좋았기 때문에 이게 80점, 이 지금까지 했던 랠릭 그 프리시전 중에서는 제일 고득점입니다. 70점대 중반에서 80까지 이렇게 포진되어 있네요. 이게 이제 재즈로 가면은 조금 더 위로 가요. 80점대 초반 정도까지 올라갑니다. 승채씨는 불펜에도 네가 좋아, 저는 600만원의 사나이. 그렇죠. 네, 600만불의 사나이가 아니고. 네. 자, 이렇게 해서 프리시전을 살펴봤고요. 그래서 그 전에 또 다른 것들, 이게 재즈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재즈는 80.5, 82.5 기본적으로 점수대가 프리시전보다 좀 높습니다. 프리시전이 이 픽업이 하나라는 태생적인 그 차이 때문에 프리시전보다는 약간 점수가 아래에 분포한다는 거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고요. 아무 생각해도 가격은 머릿속에서 지워지질 않는다. 가격이요. 700, 그렇죠. 720. 720. 와소리밖에 안 나온다. 그 정도 하죠. 아니 근데 요새 그 랠릭도 요새 깁슨 저희가 커스텀샷 가끔 할 때 그 탐 머피라고 그 랠릭 잘하는 양만 있거든요. 그래서 머피 랩이라는 그 시리즈가 나오는데 1,000만원 넘어요 그냥. 와. 저번에 파이어버드 1,100만원 넘는 거. 야. 그것도 누가 사갔어 또 금방. 근데 진짜 케이스 열면은 와 이런 소리 나오네. 진짜 디자인이 충격적으로 좋은 느낌 있잖아요. 뭐 물론 랠릭이라는 감성을 이해하는 사람들한테 좋은 거겠지만 근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 기타 값이 말도 안 돼서 700 정도에 너무 놀래면은 너무 멘탈이 자꾸 갈리니까 맞아요. 네. 편안한 마음으로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우리가 살 건 아니잖아. 맞아. 네.
못 사. 네, 못 삽니다. 네, 못 사요. 사가시는 분 미리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721만 4천 원. 메이드 인 USA고요. 전장 117cm, 무게는 3.91kg, 두께는 40플러스 1mm, 12프렛 뒷뜰레는 85mm로 상당히 두터운 연주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디는 투피스 셀렉트 헬드 렐릭이고요. 락커 피니시 적용이 되어 있네요. 넥은 원피스 쿼터썸 메이플 넥에 57 스타일의 소프트 V백 쉐입 넥이고요. 스컹크 라인 보실 수가 있습니다. 헤드머신은 빈티지 스타일의 튜너. 앞으로 돌아와서 본넛에 너트 너비가 안 나와 있는데 이게 뭐 프리시전이니까 아마 41점 뭐 그렇게 나올 거예요. 거의 43까지 나옵니다. 43. 네. 상당히 넓게 나오네요. 보통 이제 이 프리시전들이 너트 너비가 이 기본 뭐 USA 모델들은 41점 뭐 42 요 정도 나오고 커스텀 샵급은 한 43 이렇게 나오는데 예전 것들이랑 이제 비교해 봤을 때 아마도 43.2가 맞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나와 있진 않아요. 지판은 메이플인데 이거는 메이플 통으로 되어 있고요. 통입니다. 지판 공률 반지름은 241mm 9.5인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스케일 길이는 864mm 34인치고요. 20 네로우 톨 610 오프레스 핸드마운드 57 프리시전 베이스 픽업이 하나 장착이 되어 있고 하우징으로 다 가려져 있어요. 네, 원볼륨 원톤에 포세드 빈티지 스타일 브릿지 스레디드 스틸 세들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다 가려져 있어요. 다 가려져 있고 저기 엄지 쉼터 있고요. 그렇죠. 사실 뭐 엄지 쉼터인지 검지 쉼터인지 뭘 쉬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네, 저기 블럭이 달려 있습니다. 자,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톤 다 올리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컨메모러티브 지난 시간에 했던 것도 그 커스텀 샵 픽업이었잖아요. 62 프리시전이었잖아요. 오늘 57 프리시전 픽업이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픽업의 급은 같은 급이라고 봤을 때 그렇죠. 사운드의 차이가 사실 그렇게 많이 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것도 좋았고 얘도 좋긴 좋은데 기분상 좀 더 깊이감이 있다라는 느낌이 드는 정도인 거지. 왜냐면 목재에서 오는 또 그 울림의 영역이 있을 테니까. 근데 확실히 그런 거는 커스텀 샵 급이라고 해서 가격이 지금 두 배 이상이잖아요. 맞아요, 320에서 720으로 한 거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사운드 자체가 두 배가 사운드 차이가 난다 절대 아닙니다. 객관적인 평가는 네, 확실히 저는 거의 맞아. 이게 뭐 좋아봐야 뭐 한 1.1배, 1.2배 한 이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을 그러니까 해요. 연주자가 아닌 사람이 귀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딱 들었을 때 그거랑 뭐 이거랑 두 개 했을 때 이게 월등히 사운드가 좋으니까 이걸로 녹음합시다. 이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때도 3월에 얘기했지만 명품을 사는 이유에 그러니까. 대해서 얘기를 했던 게 이런 순한 어떤 스펙의 정통성 그리고 디자인 그리고 뭐 여러분들이 가져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내가 연주하면서 느끼는 만족감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하여튼 자기에게 전달되는 그런 만족감이 훨씬 더 클 수 있기 때문에 들리는 사운드로 반드시 기타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것만은 아니다. 그것도 하나의 요소일 뿐이고 네. 자, 그래서 지난 시간과 사운드 차이가 별로 안 느껴진다고 당황하지 마시라고 네. 네, 말씀을 드린 거고요. 계속 들어볼게요. 네, 톤 다 내리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좀 더 좋은 것 같긴 해, 그죠? 톤 다 내린 소리가. 네, 톤도 다 내린 소리도 좋고, 요게 이제 코어 소리가 훨씬. 네네네. 저는 잘 살아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네. 네네. 그러네요. 연주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노트 하나씩 딱 쳤을 때 그 느낌이 노트감이 정정 1.2배보단 조금 나은 1.3배. 네, 노트에 딱 그 꽂히는 그런 코어 나오는 코드, 그렇습니다. 코어 소리는 어렵겠지만 슬랩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네. 되게 투박한데요. 1, 2, 3번 줄의 그 와일드함이 상당히 잘 살아있는 그런 느낌이었고요. 존재감 엄청나네요. 자, 이번에는 또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공간계 열어서 들어보고요. 딜레이 리버브.
얘기 안 하면 모르겠는데? 어. 불신이요 얘기 안 하면 모르겠다. 전반적인 밸런스가 상당히 훌륭하긴 합니다. 와 이거 프레시저 얘기 안 하면 모르겠다 여기선. 야 장난 아니다. 드라이브도 한번 들어볼게요. 지난 시간에 커뮤니티브보다 개인이 더 많이 먹는 것처럼 느껴지는 게 기본 피지컬 자체가 존재감이 야. 크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개인 부스트가 더 많이 먹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게 4번 줄뿐만이 아니고 1, 2, 3번 줄의 피지컬도 훨씬 좀 세다 보니까 개인량이 많아요 지금. 더 훨씬 자글자글하고 어 질감 되게 잘 사네. 게인을 한 7에서 9 정도로 올린 것 같은 수준에 그 정도의 차이가 좀 느껴집니다. 질감 되게 잘 사네. 오. 자, 우리 또 멋있는 슬로우락 한번 달려볼까요? 네. 잘 들어봤습니다. 멋진 프리시전 사운드였고요. 좋긴 좋죠. 확실히 한 1.4, 1.5 점점 올라가네. 점점 올라가네. 치다 점점 보니까 올라가네. 아까 좀 1.1에서 시작했는데 뭐야 이거 뭐 올라가네. 네,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사운드 잘 들어봤고요. 승재 씨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한 줄 평은 블랙 서브마린입니다. 블랙 서브마린. 네. 네, 오늘 비틀즈 티를 또 입고 오셔가지고. 네. 비틀즈 예전에 옐로우 서브마린이라는 네. 네, 노래가 있죠. 네, 그래서 이게 좀 약간 그런 무게감은 있어요. 네, 확실히 네. 잠수함 같은 느낌의 그런 저음. 블랙 서브마린 알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그 이 금발의 블랙 수트 막 이런 게 생각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죠. 저는 검은 정장 차려입은 토르 이렇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뭔가 약간 이 느낌이 그 느낌 요리르 느낌이야. 자 이렇게 거꾸로 들어야지. 네 거꾸로 들어야지. 거꾸로. 이거 약간 착하지 않으면 들 수 없는 베이스 그런 거. 이렇게. 네. 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58 쭉쭉쭉 봤고요. 네. 스쿼드 돌려볼게요.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승채씨 사운드 32, 가성비 11, 산이성 16, 디자인 17, 총점 76점이고요. 저는 사운드 34, 가성비 11, 산이성 15, 디자인 18, 총점 78점입니다. 평균 점수는 77. 사운드가 약간 아쉽게 나오긴 했어요. 가격에 비해서는. 네.
근데 뭐 역시 뭐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에서 또 그 부분을 벌충해서 77. 이게 뭐 프리시전이 거의 75에서 80 사이에 있어서 그냥 프리시전 커스텀샵이 받아가는 그냥 기본 점수 정도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58 프리시전 보셨고요. 이게 사실 뭐 사운드 점수가 지난번에 했었던 뭐 그 USA의 컨메모러티브 75주년 기념 모델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32에서 33, 34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런 만큼 여러분들이 어느 데다 포커스를 맞출 것인가, 결국엔 사운드 차이가 크게 느껴지지 않는데 뭐 이제 뭐 디자인, 가성비, 가격 이런 것도 다 따져봐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좀 알고 거기에다 포커스를 맞추는 게 전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기본적으로 가성비에 엄청나게 큰 가치를 좀 부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두 가지의 선택지가 있다면 가성비가 좋은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은데 그게 아니고 정통성, 뭐 디자인 이런 쪽에다가 더 포커스를 맞추시는 분이라면 그 두 배가 넘는 가격을 지불하고도 이쪽으로 가는 게 훨씬 자기가 행복할 수 있는 길이에요. 맞습니다. 결국 본인의 만족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잘 전략을 짜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58 프리시전 베이스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악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베이스타임스.